아, 네, 안녕하세요. VF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대시연덕. 안녕하세요, 규진입니다. 우신 규진. 제가 이 자리에 왜 왔냐면요, 네, 저희가 라디오를 찍었죠. 아, 네, 그렇죠. 무슨 라디오죠? 저희 슈퍼주니어 려욱 선배님의 슈키, 아,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슈키라. 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려욱 선배님이 진행하신, 네, 려욱 선배님 슈퍼주니어의 키스 라디오, 네, 네, 저희가 찍고 왔습니다. 네, 네. 언제 방송되죠? 그게 네, 오늘 밤, 아, 오늘 밤 방송이 되는데요. 꼭 2부니까 챙겨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방송하기 전에 약간 조금 스포를 해드리려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스포를 해드리려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배역 선배님들이 재미나게 질문해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네. 그 질문들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러면은, 규진군은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 아, 제가 질문 있었어요. 혹시 다 말해도 되나요? 아, 그럼 안 되죠. 아, 조금만, 궁금하게끔만, 네,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 조금만 말해보자면, 저 아무래도 우신이 형 그 에피소드가 딱 생각나는데, 딱 두 가지. 우신이 형 무릎에 멍, 그거랑 외모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거. 거기까지. 네. 답은? 꼭 시청해주셔서 듣도록 하던 걸로 합시다. 저희가, 저는 그러면은 나중에, 저도 물론 규진군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저희 규진군이 사실 데뷔하기 전에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 네. 근데 30kg 정도 뺐는데, 궁금하시죠? 어떻게 뺐는지 다 나오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스포 조금 더 해볼까요? 조금만 더? 아, 네. 저희 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네, 그러면은 두 분 정도 불러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의 도우미 누구 불러볼까요? 저희의 황금 막내와 그의 형인 막내라인. 네, 막내라인 샤오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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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를 시켜! 날개를 시켜!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VIP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 하나, 둘, 셋! 테샤! 안녕하세요! 테샤! 막내라인 허니! 샤오입니다! 좀 더 뒤로 가볼까요? 네. 형, 좀 더 앞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뒤에서 다 지켜보셨죠, 사실? 네, 저희가 약간 조금의 스포를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황금 막내 샤오분이, 네, 섹시 담당이에요. 섹시 담당이요? 네, 규진군이 받았던, 네, 질문 중에, 네, 규진군은 왜 섹시 담당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만약에 막내 샤오군이 섹시 담당이라면 그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섹시 담당이라면, 네, 보세요? 섹시 담당이라면, 네, 무대에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섹시한 모습으로 보여드린다,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아직 제 섹시 담당인 그거는 못 뺐겠는데, 뺄 수 있습니다. 아, 아직은 멀었어. 아직 귀염이죠. 네, 아직 멀었나요? 네, 아직 멀었죠. 네, 현 섹시 담당 규진군의 말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환희군은, 네,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혹시 외모 자신감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외모 자신감? 네, 잘생겼죠. 어때요, 환희군? 네, 외모 자신감. 그 질문이 왜 우신이 형한테 갔냐는 이 의문점을 딱 받았는데요. 아, 네. 네, 제가 그 정도로 업데이션의 비주얼, 저 비투 형이 있는데요. 아, 네. 메인이죠, 메인, 저희 둘. 비투 형을 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네, 우신이 형이 제일 잘생겼는데, 네, 거짓말인 거 티나네. 저도 그냥 못생기지 않았다는 것만 알았어요. 아니, 기억이 있는데. 안 못생겼어. 안 못생겼어. 그리고 저희 라디오를 시청하시면 10분 만에 각각 1분씩 주어지는 10가지 막 질문들을 맞아요. 빠르게 해내가는 그런 미션이 있었잖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 좀 색다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뒤에서, 네, 뒤에 가만히 계셔주세요. 쿨씨가 저희도 알고 있어요. 저희도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주인공이 언제 아. 라디오 갔었죠? 네, 저희 오늘 밤 오, 다행이다. 왜 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앞전에 설명해드렸던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저희 슈키라에 볼 수 있는데 그걸 언제 볼 수 있었죠? 네? 뭐가요? 네, 그 언제 볼 수 있죠? 슈키라 언제 볼 수 있죠? 오늘, 네, 오늘 밤 10시 KBS 쿨 FM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2부에서 네. 저희 업텐션이 나옵니다. 와! 아, 그리고 말했어. 많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6시 30분 뮤직뱅크에서 저희 업텐션의 위험의 무대도 이어지니까요. 꼭 본방사 주세요. 지금까지 본방사수. 다음에 지금까지 패션 업텐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짧지만 즐거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맞다. 네. 네.